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선박사 김정태입니다. 오늘은 기본 동물 모양 만들기 응용인 기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린의 특징이면 정말 단순하게 목이 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만드시고 싶으시면 그 동물의 특징 그리고 그 동물의 외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특징만 살리시면 됩니다. 워낙 단순하게 원본론으로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뭐 모양이 아주 세밀하게 와 기린이다 이런 모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인 만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다음에 나오는 복잡하고 좀 더 귀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풍선 하나를 15cm를 남기고 불어서 묶어 주세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cm 되는 방울 3개를 만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을 잠가 주시고요. 다음에 만들 방울 3개 중에 첫 번째 방울은 기린의 목입니다. 길게 하나 뽑고 그 다음 앞다리를 두 개를 만들어서 같이 꼬아주고요. 마찬가지 방울을 또 연달아서 3개를 만듭니다. 기린이 나왔죠? 자, 이제부터 천천히 여러분 얼굴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준비물 손펌프와 200cc 풍선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15cm를 남기고 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린의 특징은 얼굴이 작고 목이 깁니다. 다리도 길지요. 앞다리가 더 깁니다. 3cm 기준 방울 하나, 둘, 셋.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을 같이 꼬아주고요. 기린은 목이 길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략 23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래도 이거 길어도 방울이 하나입니다. 10cm 되는 방울 하나, 또 10cm 되는 방울 하나. 세 개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또 꼬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남은 거 7cm 방울 하나, 둘, 셋.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을 같이 꼬아줬죠. 이래서 기린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기린의 목이 좀 뻣뻣하죠? 살짝 구부려서 비벼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기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앞다리가 긴 이상한 이상한 강아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목이 긴 기린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기본 동물 모양에서 응용인 기린 어떠셨나요? 참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응용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만 더 보여드릴 건데요. 끝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하시면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같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혹은 유튜브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풍선박사 김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